아머드사우루스. 안녕 케이튜브 친구들. 오늘 드디어 아머드사우루스에서 신제품 T-Rex DX가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친구는 두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, 메탈릭 버전이라고 해서 금속 한정판 요 친구랑 나머지는 일반판 그냥 T-Rex DX. 요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.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까서 리뷰를 해보고, 제가 협찬받은 거라서 리뷰한 거 외에 나머지는 댓글 남겨준 친구들한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 시작. 아머드사우루스 T-Rex DX. 이 친구는 가격이 81,000원이고요 공룡 피규어랑 베이클, 아머, 자동차 탈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, LED 라이트 기능이랑 사운드 기능,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변신 합체, 합체하는 과정, 이 트리케라톱스 DX 디럭스 버전은 3월달 예정이고요 그 뒤로 프테라노돈, 랩터 요 순서대로 나온다고 합니다. 요렇게 돼 있고, 첫 번째는 합체 설명서, 두 번째는 공룡 피규어. 확실히 큽니다 여러분. 와, 이것도 한번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빌크 탈 것 자동차 요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요렇게 입이 개폐가 되고요, 여기 혓바닥도 있어요. 앞다리 요렇게 움직이고, 뒷다리 요렇게 움직이고요, 꼬리는 고정입니다. 말했다시피 이 친구는 사운드 버튼이 있습니다. 이 건전지 요거 제거를 하면은 누를게요. 3 컴팩트 버전, 요 친구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큽니다. 길이는 33cm. 그리고 두 번째 비크 이거 탈 거 자동차 합체 유닛. 요 친구도 건전지가 동봉돼 있어서 빼면은 조종석에서 불빛이 납니다. 이 버튼 요거부터 해볼게요. 뚜른. 요렇게. 어쨌든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그 자동차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, 앞모습, 옆모습, 뒷모습, 뚜른. 요렇게 돼 있고요. 전에 컴팩트 미니 버전이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, 자동차에 비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디럭스 고급 버전입니다. 중요한 거는 요 두 친구가 합체를 한다는 거. 예, 설명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, 첫 번째 조종석을 분리한다. 으차. 두 번째 다리를 편다. 세 번째 꼬리를 핀다. 요렇게 요 머리, 공룡 머리를 편다. 이렇게 공룡 형태의 아머 갑옷이 완성이 됩니다. 그 애니메이션 속의 그 T-Rex 메탈 로봇 아머드사우루스 T-Rex 그런 녀석으로 변신을 합니다. 와, 앞모습 제대로입니다 여러분.
앞모습, 45도 각도, 옆모습, 뒷모습, 윗모습, 배쪽. 자, 생각해보면은 머리 쪽 요렇게 갑옷이 장탁이 되고요.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좀 따로 놀아요. 가슴, 암호, 바퀴, 바퀴. 다리 구동도 뭐 낀 채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친구랑 다르게 메탈릭 버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버전, 일반 버전도 있거든요. 바로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줄게요. 공룡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아, 다르네. 색깔 확실히 다르죠? 일반 버전, 이게 메탈릭 버전. 요 친구도 빨리 합! 두 버전, 메탈릭 버전이랑 일반 버전, 요 두 친구의 차이가 느껴지나요? 메탈릭 버전은 좀 더 짙은 체리색. 정신 체리세요. 어? 일반 버전은 빨간색. 그렇게 금속 파츠 도색이 조금 다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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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거의 비슷합니다. 두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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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른. 요래, 요래. 10초껏 도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A few moments later. 분리하는 건 좀 어려웠지만 다시 합체하는 건 쉽죠. 도전. 자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. 어쨌든 그만큼 조립이랑 합체 변신이 엄청 쉽습니다. 요 친구가. 오늘 이렇게 해서 아머드 사로스 T-Rex DX 버전을 살펴봤는데, 요 한정판은 제가 소장을 하고요. 나머지 요 1번 버전 요거랑 두 개는 그동안 나 댓글 진짜 많이 썼다. 그런 친구 한 명이랑 랜덤으로 두 명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